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금전운을 좌우할 수 있는 금전운이 강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풍수지리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돈을 보관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의 금전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곳에 돈을 보관하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복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전운이 강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실입니다. 놀랍게도 침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금전운 상승이 좋은 장소로 꼽힙니다. 특히 침대와 벽 사이 혹은 침대 아래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침실이 휴식과 재생의 공간으로 개인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돈을 두면 마치 그 에너지가 돈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풍수에서는 북쪽 방향이 금전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려면 북쪽을 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서재 또는 공부방입니다. 이곳은 생각과 학습의 공간으로 긍정적인 기를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지식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책 사이사이에 돈을 넣어둔 경험이 있으시죠? 이는 지식과 부를 연결짓는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거실에서는 북쪽 벽에 장식장이나 선반을 두고 그 안에 돈이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정의 풍요로움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입구입니다. 돈을 현관 근처에 두면 긍정적인 기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 그 에너지가 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관문 바로 옆이나 신발장 위 같은 곳에 돈 그릇이나 저금통을 놓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금전운이 강한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장소를 기억하셨다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환경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금전운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이 항상 상승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